살이 쪄서 고민이거나 다이어트를 자주 했던 분들은 이것이 심각할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. 나도 모르는 사이 바사삭, 헝그리 뼈 주의보. 라면, 과자, 빵. 가공식품에 인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기게 쉽게 만들어버립니다.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근육이 둔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헝그리 뼈가 되는 겁니다. 특별히 제가 몸신 가족의 뼈 건강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진짜 구수하죠? 이거 밥 말아 먹어도 맛있겠는데.